뽀이티비 H마트는 노브랜드 제품이나 순대 또는 아이들 학용품을 사려고 가곤 한다. 그게 맛있어? 소니가 골라주는 거야? 그게 나면 이게 맛있는 거 아니야? 이게 맛있어? 맛있는 거 아니야? 뭔데? 뭐야? 초코? 무슨? 아니 여기 나왔어. 여기서 저게 어떤 걸까? 얼마인지 모르겠어. 나는 어. 이거 다 먹자. 그거? 알았어. 그럼 이게 하이드파? 응. 이거 하이드파 머리 부분 하이드파 그럼 이걸로 사? 응. 엄마, 원더걸 있어? 얼마일까? 하나만 남았어. 누가 숨겨뒀네. 스케이트보드 산다더니
카운타운에서 배송이 왔어요. 뭐가 왔는지 같이 한번 봐볼까요? 오드번치 고구마라고 쿠마라? 여기서는 고구마를 쿠마라라 하는데 그래서 오드번치 쿠마라입니다. 꽤 많이 왔는데 가격 대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가격도 착하고 양도 괜찮고 초콜릿 아이스크림 혼이 먹고 싶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그나마 카운터에서 좀 싸게 파는 콘이라서 제가 이걸 자주 먹고 있어요. 이제 카운터에서 이렇게 한국 제품도 판매를 해요. 한국 제품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신라면이라든가 몇몇 요즘은 한국 제품도 이렇게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세상이 많이 좋아졌죠. 이거 플럼, 드라이 플럼, 그러니까 자두, 드라이한 자두인데요. 건자두? 먹기 편할 것 같아서. 과일뿐만이 아니라 육포도 하나 새로 샀고요. 비프 저키. 이거는 베이크드 빈스라고 이 콩이 약간 좀 스파게티 같은 소스에 같이 버무려져 있는 건데 이게 또 모짜렐라 치즈 녹여서 먹으면은 그렇게 맛있어요. 또띠아에, 또띠아 어딨지? 네, 토틸라에 먹으려고 토틸라를 분명히 시켰거든요? 지금 못 찾겠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모짜렐라 치즈도 함께 구매했어요. 녹여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네, 애들이 좋아하는 시리얼. 오블 세일 중이라서 지금 이걸 구매를 했고요. 아이들 도시락에 넣어줄 음료수 딸기 우유를 구매를 했어요. 이제 단계 땡기면 이제 그 초콜릿 킷캣을 좀 먹는 편인데 킷캣이 또 맛이 다양하더라고요. 이런 쿠키 앤 크림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후키포키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과연 쿠키 앤 크림은 어떤 맛일까 해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이거는 다크 초콜릿인데 제가 또 초콜릿 중에 다크 초콜릿도 좋아해요. 이게 굉장히 좀 쓰죠? 못 먹는 사람들은 좀 별로 안 좋아할 텐데 네, 저는 좀 약간 다크 초콜릿도 좋아해서 구매를 했어요. 아, 토틸라겠네요. 토틸라, 또띠아. 네. 이거 아까 그 베이크드 빈이랑 이렇게 합치면 간단하게 그냥 식사 해결하기 좋거든요. 토띠아에다가 모짜렐라 치즈랑 막 뭐 넣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간으로 접어가지고 먹으면 그냥 되게 편해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아몬드 밀, 뭐 빵을 만들 생각이고 프로틴이 많잖아요. 또 식물성 프로틴도 많고 해서 아몬드 밀을 사봤습니다. 저 이번에 산 게 주 세일 품목들을 골라서 샀는데 이것도 세일 중이라서 산 거예요. 시서트. 그리고 이거 세 개 패키지 세일이거든요. 이거 세 개에 3불 얼마였는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바닐라 맛? 뉴질랜드 제품이고요. 바닐라 커스터드예요. 요 찍어 먹는 거 제가 아보카도가 있어서 요 빵에다가 이 빵 잘라서 요 위에 좀 아보카도 올리고 이것도 좀 바르고 해서 먹고 싶어서 이렇게 시켜봤어요. 바나나가 이게 몇 그램일까요? 이거 한 번치가 1kg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 파인애플 트렁스. 파인애플 청스도 두 개 왔어요. 그 다음에 라이트 밀크 이게 50% less fat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fat을 50% 줄인 우유예요. 애플 사과를 제가 사과 500g 시켰거든요. 0.5kg? 네, 500g 시켜가지고 사과가 총 4개가 왔어요. 지금 손이 부족해서
이렇게 네 개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인색 카드 세 개가 함께 왔어요. 애들도 이거 보면 되게 좋아하겠네요. 뭐 곤충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 뭐 곤충 정보가 있는데 뭐 애들이 곤충을 좋아하는지 이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카운다운에서 배송한 제품들이었어요.